잘 지켜왔습니다. 3개월 뒤 아시아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유럽을 거쳐 뉴욕에도 들이닥쳤습니다. 화려한 도시 뉴욕의 어떤 부분이 무너질 것 같다고 사람들은 직감했죠. 세계 모든 도시와 연결되어 있고 세계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있는 도시 뉴욕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점이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돌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코로나 확산을 부추기는 동안 뉴욕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는 단독 행동에 나섰습니다. 무기한 셧다운이라는 극단적 조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식료품점 같은 필수 점포를 제외하고 뉴욕의 모든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브로드웨이 뮤지컬, 자유의 여신상, 뉴욕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들이 모두 포함되었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회사들 역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맨하튼을 탈출하는 사람들도 속출했습니다. 관광객은 발길을 끊었고 뉴욕 근교의 세컨홈을 가진 뉴요커들은 맨하튼을 빠져나갔습니다. 셧다운에 들어간 맨하튼 거리는 세계의 모든 도시들처럼 텅 비었습니다. 뉴욕에 오래 살았던 수미도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셧다운으로 텅 빈 뉴욕의 거리들입니다. 거기에 일리노이주 경찰이 클로이드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인종차별 행위로 미 전역은 시위와 혼란으로 빠져들었고 일부 상점들이 약탈까지 당하면서 뉴욕은 순식간에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쇼윈도에는 합판으로 임시 가림막이 설치되기도 했죠. 우리는 미드타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던 유니언 스퀘어가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일상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간간이 보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은 내가 병에 걸렸다는 뜻으로 기피 행동이었습니다. 마스크나 방역복 같은 건 외국에서 사오면 된다는 식의 자만으로 미국 의료체계는 붕괴를 맛봤고 미국의 코로나가 확산되는 동안 한국의 대처 사례는 연일 뉴스의 톱을 장식했습니다. 당장 마스크가 없는데 백신 개발을 운운하는 정치가도 있었죠. 그런 발언은 사람들의 빈축을 샀고 영리 추구의 혈안이었던 미국 의료체계의 민낯을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는 팔을 걷어붙였고 방역의 기본부터 다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마스크, 손 씻기. 뉴욕 사람들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북적이고 세계인에게 평생 기억할 꿈과 추억을 채워주던
맨하튼의 일상을 향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스스럼 없이 대했던 날들이 언제 다시 올지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라디오 시티 앞에 한산한 풍경은 저의 개인적 일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제 투어 손님과 수없이 지나다니던 곳입니다. 낯선 적막감에 그동안 뵀던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모두 건강하기를 바랐습니다. 센트럴 파크 웨스트 고급 주택가인 업타운은 사무실 지역인 미드타운보다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셧다운 이후 3개월, 이제 뉴욕 사람들에게 마스크는 일상이 됐고 신규 확진자 수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런 통계를 바탕으로 뉴욕 주지사 앤드류 쿠어머는 조건을 만족하는 뉴욕주 카운티들과 많은 뉴요커들이 피신해 지내던 허드슨밸리에서부터 단계적 일상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이 보이네요. 그리고 3주 뒤, 이 영상의 마지막 편집을 하는 7월 중순, 뉴욕시티도 일상 복귀 마지막 단계를 선언하고 레스토랑과 뮤지엄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처럼 방역 수칙을 지키는 범위에서요. 그리고 백신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미국 의학 산업의 자존심이 지켜질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그것보다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법을 체득한 듯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노력으로 일상 복귀는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수미와 저는 센트럴팡 로스의 아름다운 주택가를 지나 할렘의 아폴로 극장 앞에 잠시 멈췄습니다. 듀크 엘링턴, 아레사 프랭클린, 제임스 브라운이 거닐던 길. 재즈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의 성지에서 뉴욕을 뉴욕답게 하는 새로운 일상이 머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